046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테마는 영상 콘텐츠 월드컵 / 올림픽 엔터테인먼트 방송 채널이 가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은는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09년 SBS 프로덕션의 유통사업 부문을 합병하였으며 인터넷 방송사업 및 콘텐츠 유통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임. 동사는 방송 콘텐츠의 기획, 투자, 제작, 유통사업, SBS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 케이블 TV, VOD, IPTV 등 국내 뉴미디어 매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일 영업 부문으로 구성된 동사는 지상파 방송에서 SBS 방송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음. 기업 개요 -1999년 SBS 인터넷으로 설립되어 2009년 SBS 프로덕션 유통사업 부문과 분할 합병, 종속기업으로 SBS INM 등을 보유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유통사업과 광고사업, 웹 에이전시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증가 추세와 관련 BOD 수요 확대되고 있는 바, 양호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영업활동 전개 중 재무 -방송 프로그램 인기 상승으로 해외 판권 및 전송권 유통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광고 및 MD 부문도 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SBS의 드라마 라인업 강화로 글로벌 오트향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른 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SBS 콘텐츠 허브의 시가총액은 1,4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44위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상장 주식수는 2,146만 3,555주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퍼은 9.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5배, 8,7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72억 원, 1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78억 원, 149억 원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564.7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5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54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5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종가는 6,540원이며 주가가 SBS 콘텐츠 허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의 종가는 6,540원이며 주가가 SBS 콘텐츠 허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SBS 콘텐츠 허브는 거래량 6,63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2,499주, 키움증권에서 1,658주, 하나증권에서 1,001주, 삼성에서 426주, 대신에서 32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2,117주, SK에서 1,900주, 유진증권에서 8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56주, 키움증권에서 2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2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 SBS 콘텐츠 허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